오늘 어떤 간증? 4.3.3.2의 주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날의 멸망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이르렀다고 해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의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신들을 믿으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거짓말하는 자일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흔하게 일어나는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세상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종말이 자식도 없고 어떤 그 사람이 자식도 없고 남편도 이혼해서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의 이미 성당을 잘 다니고 있었어요. 뭐 우리 기독교도 본래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는 구교인 캐톨릭이 본 그 기독교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교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두 교회가 이제 그 분리됐죠. 그렇지만 본뿌리는 하나죠. 뭐 기독교에서는 그걸 이단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당을 잘 다니고 믿음의 생활도 잘 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이단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믿은 이단에 대하여서 세뇌당하여서 이단을 병적으로 옹호하고 일반 교회를 이단이라고 거꾸로 말하며 교리를 잘못 배워서 자기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훗날 자신의 장래를 위하여 들여놓은 상조 보험을 해약하는 등 자기는 영원히 살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180도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 하나도 없죠. 다 죽습니다, 이 땅에. 그런데 그 어떻게 배웠는지 자기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상조 그 보험에 가입한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지만은 육신은 다 죽어서 흙으로 간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은 그 완전히 세뇌당해서 일반 정상적인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단을 섬기는 배교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배교라는 건 하나님의 교회를 배신하는 걸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는 것이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그렇게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이단자들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속이며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옥 백성으로 만들고 멸망으로 추락시키고 거짓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적그리스도 출현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꾀하여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립니다. 이들은 너무 교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괴활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당하여 함정에 빠져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그들은 노예가 되고 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때 불법 한자가 나타나 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이브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입술로 말씀으로 악한 자를 죽이시고 재림 시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힘과 권세와 능력을 보이십니다. 입으로 죽이신다는 것은 입술을 말씀으로 죽이시는 거겠죠. 세상의 악한 것들은 한동안 득세를 하겠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쭉쟁이와 알갱이를 고르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부르실 때 성경은 내 양은 나의 음성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아느니라 내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내 양은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모님 음성을 알고 부르면 네 하고 가죠.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 그러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부르실 때 구원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사탄 어깨에 빠진 자들은 사탄의 음성에 반응하고 하나님 음성에는 듣지 못합니다. 사탄의 음성에만 순종하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합니다.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탄의 말에 그 반응하는 자는 사탄의 자녀라는 거죠. 멸망할 사탄의 자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악한 자여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탄은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단을 믿고 거짓 선지자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어 거짓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그 거짓 믿음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여야만이 거짓 선지자 말을 믿고 다음에 불의의 심판을 받도록 허락된다는 거예요. 이단을 믿고 그들을 거짓 선지자로 추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어 거짓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불의를 믿는 자들은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한다는 거죠. 악에 가담하여 그들의 거짓 노름에 춤추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지고 거짓 영에 속아서 멸망으로 떨어지고 마지막 심판을 받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의 어떤 간증을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 운전을 하기 시작할 때 시각 장애인들에게 차량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 기도골에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무 절대 절망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무 부유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정말 살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너는 너무 지금 가진 게 많다. 너보다 못한 사람을 도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돕게 됐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을 이렇게 차량봉사로 이렇게 운전해서 그 사람들의 이제 가야 될 곳을 전부 태워다 주고 또 데려오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또 데려오고 이런 일을 이제 봉사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차량 봉사를 하는 도중에 내 귓가에다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평생을 운전하는 동안에 너도 다치지 않고 남도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운전하는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독을 만지거나 먹을지라도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아마도 내가 운전하는 동안에 큰 사고에서 나를 구원하실 모양이구나.
그렇게 마음에 든든한 생각을 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은 어느 날 자동차가 높은 고지를 오를 때 뭔지 문제가 있는 듯 속도가 떨어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횡단보도가 가까워지거나 정지해야 하는 지점이 가까워지면 속도를 줄이고 원하는 지점에 차를 세우려면 속도를 팍 줄여서 악셀를 밟지 않고 저절로 떨어져서 그 선에 브레이크를 잡으면 브런치가 퍽퍽하고 들어가면서 약간 밀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시간 여유가 생겨서 카센터에 들려서 엔진에 이상한 소리가 나고 이렇게 높은 언덕길을 올라갈 때는 차가 2~30으로 떨어져 버리고 이상하고 엔진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그 카센터 직원이 아 엔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요. 다 멀쩡해요. 겉에 보더니 아 괜찮은데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더니 아니 그런데 이 차를 끌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상 있나요? 그랬더니 브레이크 라이닝이 다 그 파손돼 가지고 거기에서 오일이 다 빠져서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했을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멈추셨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라이닝이 파손을 시켰던 거예요. 원수가. 그러고 나서는 내가 엔진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내가 운전을 40년 넘게 했는데 분명히 엔진에 갑자기 엔진이 이상이 생겼다. 그전에는 이렇지 않았다. 다시 한번 뜯어봐라 그랬더니 엔진 속에 내부를 전부 나사를 풀어가지고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발견했는데 카센터 직원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면서 엔진이랑 본래 이렇게 나사를 풀어서 엔진 내부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엔진 자체로 조립이 다 돼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내가 자꾸 엔진에 문제 있다고 그러니까 엔진을 이렇게 엔진 하나를 교체할 때는 엔진 자체를 교체해버리지 그걸 풀어가지고 뭘 그런 것이 없는데 엔진을 이렇게 나사를 다 풀어가지고 속에 보니까 뭘 어떻게 그 전에 카센터에서 수리를 하고 나서 이 볼트를 조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버렸나 봐요. 이렇게 밸브가 다 열려서 만약에 높은 언덕길에 갔으면은 이게 바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압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다 새버리니까 못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에다 장난친 거예요. 브레이크 라이닝하고 엔진에. 그래가지고 언덕벽에서는 차가 20~30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힘인 좋은 자동차를 집차를 타고 있는데 다른 승용차보다 아주 힘이 좋아서 확 올라가는 그런 차인데 갑자기 20~30으로 떨어져 버리고 올라가려면 낑낑거리고 아주 악셀레터를 있는 대로 밟아야 겨우 기어 올라가고 이런 정도가 된 거죠. 그리고 차를 이렇게 브레이크 저 정지선까지 하려면 미리서부터 저 차를 이렇게 속도를 늦춰가지고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브레이크가 퍽퍽하는 거예요. 퍽퍽 밑에 바닥까지 팍 닿는 거죠.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께서는 저 원수가 너 자식 그 서울에 갔을 때 지금 그 임대해 놓은 그 집에 이제 주차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자식 아파트 주차장에다가 차를 한 달 정도 주차를 해놓았는데 그때 당시에 Y 기업이 그 아파트의 관리실을 매수해가지고 거기서 장난쳤다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아주 참 그렇게 해서 내 자동차의 브레이크 라이닝이 파손되고 브레이크 오일이 모두 빠졌고 또 엔진 속에서는 이렇게 엔진 밸브를 열어서 그걸 밸브를 에어가 꽉 차야 이게 확 올라가는데 그 바람이 다 빠져서 전혀 기동을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장난친 거죠. 그것이 그 한 달 동안 그 자식 그 아파트 지하 저 주차장에다 주차해 놨을 때 손을 댔다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엔진 어떻게 엔진 속에 밸브 나사를 조이지 않고 엔진 뚜껑을 잠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카센터가 자꾸 고개를 깨고는 거예요. 절대 이런지 이런 건 지금까지 생전 처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서울 갔을 때 주차 문제로 자식 아파트 주차장에 장기 주차했을 때 Y기업이 아파트 관리실을 매수해서 내 차에 장난을 쳤다고 하셨어요. 나는 비로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악한 자가 내 차와 내 대문에 독을 묻히고 독가스를 보내고 자동차에 함정을 팔 것을 미리 아시고 나에게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신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너가 어떤 독을 만지거나 먹을지 해가 되지 않고 너 자동차가 니도 다치지 않고 남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원수가 어떠한 짓을 할 것이를.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백성이 공격을 당할 걸 아시고 보호하신다고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참 데살로니가 3장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의 손에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32의 주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잠시 후에 어떤 간증 4332의 축도와 중보 기도를 있겠습니다.